전화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구 매트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네. 네, 코아시아 1060원에 25%입니다. 아,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? 아, 오래됐습니다. 아, 오래되셨어요? 이거 사신 이유는요? 네. 있나요? 그 저기 반도체주가 잘 된다 그래갖고 그냥 샀는데요. 네,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 그래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 위치가 어디냐. 아,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. 네. 위치가. 1,900원까지 올라갔는데. 네. 안 팔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되네요. 주가라는 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고, 이제 흔적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매물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오면 사람들이, 야, 나 진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내 가격에 오면 팔 거야 라고 하는 가격대가 있잖아요. 예. 이걸 이제 우리가 매물대라 그래요. 이거는 뭐.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맺혀 있구나. 이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팔라고 하는구나. 이걸 가격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그 가격에 오면 팔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. 보면 여기 보면 삐죽삐죽한 데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여기 삐죽하죠. 여기 삐죽하고, 네. 여기 삐죽하고, 여기 삐죽하고, 또 여기 삐죽하고, 여기 삐죽하잖아요. 그럼 이 가격이 뭐예요? 네. 사람들이 이 가격에 올라오면 팔라 그러잖아요. 예. 그렇죠. 이렇게 올라오면 팔라고 하죠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이렇게? 여기 보면 네. 이렇게. 여기 보면 삐죽해서 아유 팔아야지 아유 내가 이제 아우 힘들어 팔아야지 아 힘들어 팔아야지 아 힘들어 팔아야지 그럼 이 가격 왔으면 팔아야죠. 네 저도 그러려고 그래. 아 너무 힘들어. 아 그러니까요. 그 힘든 사람이 우리 선생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 힘들어하는 사람 여기가 되게 많아요.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. 이게 이제 11,000원대예요. 그러면 또 어때요? 밑에 오면 또 사잖아. 아 이게 싸다고. 이 안에서만 움직이잖아 주가가. 이거 버지 그죠? 여기 오면 6,000원대 오면 올라오고, 그죠? 10,000원대 내려오면 떨어지고, 이게 뭐라고 박스권이라 그래. 이 종목 박스권 탈피하려 못하는 종목이에요. 이렇게 딱 보잖아, 여기 보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. 그럼 10,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? 근데 다시 또 가요. 근데 시간이 걸리죠. 바로 가면 좋지만 시간이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. 박스권 상단, 박스권 하단,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. 근데 저점에서 올라올 때는 25라고, 25 반등이라 그래서 8,500원까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위로 못 올라가면 또 밀려요.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. 다음에 꼭 그렇게. 8,500원. 네, 8,500원. 이렇게 양을 좀 줄이고. 네, 떨어지면, 예, 떨어지면 또 이제 사고. 그 안에서 뭐 움직이면 돼요.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. 이걸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이 패턴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이 가격 오면 사람들이 싸다고 사는구나. 야, 이 가격 오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파는구나.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. 그게 박스권이라 그래요. 이 종목 그렇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8,500원 딱 보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거예요. 그때 좀 팔다가 또 다시 하고 또 위로 팔고 막 이러면 돼요. 이 종목은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